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왜 우울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댓글창을 보고 있었어요. 아, 실시간 네. 채팅창? 네, 네. 채팅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은 우울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8포인트 상승해서요. 2279포인트고요. 장중에는 2284. 연중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 사실 전일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올랐고 전반적인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오늘 지수는 신고가. 뭐 최근에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좋게 나왔고 그 전날은 어제였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좋게 나왔고 그 전에는 중국의 통계국 PMI 좋게 나왔고 PMI들 제조업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오면서 오늘은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시장이죠. 그렇죠. 안 좋아도 안 좋으면 감염자 뭐, 숫자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또 뭐 이런 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실업자 수가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좋은 것들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파티가 열리면 즐겨야죠. 괜히 거기서 파티 너무 열심히 놀면 내일 또 공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실 굳이 파티에서 왕따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핫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8포인트 상승해서 2279포인트, 코스닥은 7포인트 상승해서 835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수급은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오르면 개인들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네. 오늘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1800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580억, 기관이 15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코스닥이 개인이 1500억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700억, 500억 각각 순매도. 최근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또 많이 샀어요. 원래 이렇게 오르면 개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위에서. 그러니까 오른 날, 오늘은 샀네, 이게 아니라. 네. 개인이 사서 오른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500원, 그러니까 0.8%, 1% 가까이 올랐는데, 네. 개인들의 매수가 한 900억 정도 들어왔다라는 점. 최근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요. 오늘 상승 종목수가 670 종목, 코스피에서 670 종목, 코스닥에서는 820 종목. 뭐 전반적으로 다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원달러 환율은 0.7원 상승해서 1194원 1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표가 좋아서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정부의 정책들,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업종별 영향이 좀 갈렸는데 잠시 후에 우리 또 부동산 관련해서 하실 거잖아요. 오늘 서울에서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뭐 HDC 같은 뭐 종목들 최근에 뭐 아시아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가장 이제 업종 중에 핫했던 것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거든요. 운송, 건설, 증권, 운송 이렇게 좋았는데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니까 네. 거래대금 뭐 그런 거 많다라고 해서 올랐고 운송은 운수 장비 자동차 이쪽, 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뭐 아침에도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미국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였어요? 미국의 이제 현대 기아차 이제 두 개 다 합쳐서 네. 9.1%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난달 7월에? 그렇죠.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8% 됐었죠. 네, 8%, 7% 뭐 후반대 네. 이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4개월 연속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대충 어디서 빠져나왔나 봤더니 일본 차들이 좀 들팔리고 네. 그거를 현대차가 받아왔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현대차가 58,934대 0.01%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감소하던 거에서 작년만큼 판 게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네. 너희 이렇게 뭐 우리도 이제 차 사면 딜러랑 얘기하잖아요. 저도 작년에 차 살 때 성과급. 어, 네. 그 차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성과급이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거래를 하죠. 딜을 하죠. 그거 받는 거에서 이제 손님한테 깎아주기도 네. 하고. 딜러한테 저 차 살 건데 어느 정도 해주시겠어요? 이런 거 하는데 인센티브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센티브 적게 줘도 팔린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밀어내기 하면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대기아차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 다른 데는 지금 인센티브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팔리니까 현대차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전년 동기 대비 11%나 하락했다. 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신차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 뭐 완성차 대부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뉴스가 좀 눈에 띄었습니까? 아침에 ISM 제조업 PMI는 이야기하셨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국내 지표 나온 거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예. 있었는데요. 0.3% 상승했습니다. 생활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하긴 했지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폭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라는데 좀 의의를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뭐 채소나 농축수산물들은 꽤 오르는 것 같던데. 엄청 많이 올라. 지금 작년에 워낙 쌌었고 네. 작년에 워낙 많이 안 올랐었고 이게 재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작년에는 또 작황이 좋아서 안 올랐었는데 예. 올해는 지금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채소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어요. 엊그제 된장찌개 넣으려고 호박 사러 갔더니 심부름 가셨군요. 제가 사요. 근데 그러세요? 평소에는 한 850원 이렇게 붙어있던 게 네. 뭐 2,000원 붙어있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방법은 없나? 호박에? 그런 생각을 얼핏 했어요. 거기 야, 호박 농장 가서 두 달 만에 따블이 나네. 호박 농장 가서 요 농장 제가 다 살 테니 주시오. 선도거래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렇게, 그렇게 너무 좀 번거롭고 그러신가요? 그냥 돼지고기는 선물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돈육 선물? 네, 돈육 네.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호박은 선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시장에도 있는지 한번 미국은 옥수수나 이런 거 선물이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네. 호박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호박. 애호박. 큰 거 말고 늙은 호박 말고 그 신데렐라 마차에 나오는 네. 그 호박 말고. 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된장찌개에 넣는 그거 있죠. 그 비닐 네. 코팅 되어 있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제 농축수산물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공업 제품은 0.4% 하락했습니다. 공업 제품 이제 보면. 유가 때문에 화학 제품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내구재, 준내구재는 상승했다라는 데 좀 의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 의류, 신발 이런 준내구재는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내구재, 자동차 같은 내구재도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면서 뭐 최근에 뭐 재난지원금 효과 이런 것들이 여기 조금씩 나타났다. 네. 서비스 물가는 0.2% 상승했고요. 0.2% 상승했는데 공공서비스가 마이너스 1.9% 하락하면서 상승폭의 발목을 잡았고요.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전월에 마이너스 0.0이었거든요. 플러스 0.0. 네. 소수점까지 가면 그때 마이너스 0.01인가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두 달 전에는 마이너스 0.3.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폭으로 돌렸다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뭐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 업데이트 할 건 없어요?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막 시젠 같은 종목이 급등했었어요. 어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거기 뭐 진단 시약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WHO에서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약이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은 없죠. 그렇죠. 근데 뭐 렘데시비르나 이런 것들 개발 뭐 지금 이미 개발을 했다고 한 건데 네. 없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약 취급 안 한다는 뜻이죠. 네. WHO에서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네. 시젠 같은 종목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뉴스로 이런 종목들이 또 하락을 했거든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까 뉴스에 네. 굉장히 민감한데 미국에서 급속도로 6월부터 급속도로 확산됐었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에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43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 5% 감소했고 뭐 캘리포니아가 전주의 사망자 평균이 뭐 120명대였는데 어제는 뭐 4분의 1, 한 30명대로 줄어들었고 애리조나, 플로리다도 다 6월 달에 네. 6월 달에 최고치 그러니까 6월 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치료주 관련된 종목들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한 게 의미가 있는 분위기 좋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내일도 좋아야죠. 계속 뭐 지금 달리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언제 뭐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소외되지 않는 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안 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